안녕하세요, 황석정입니다. 잔나비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이자 몽키호텔 시리즈의 서막을 알리는 몽키호텔 1. 저 황석정이 소개해드릴게요. 총 9개의 트랙, 그리고 1개의 보너스 트랙. 이 모든 곡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? 고향에서의 지긋지긋한 업무에 시달리다 상처만 남은 존. 존은 사람이란 한 명도 없는 몽키호텔로의 도피를 결심합니다. 그곳에서 만난 원숭이들의 낙천적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고향에서의 일들을 하나 둘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요. 몽키호텔 1은 그런 그들의 캐릭터와 관계 설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. 떠나가버린 사랑 원망하지 않을 거야. 이번 트랙의 주인공 에이미, 우수에 찬 그녀를 바라보는 저 심상치 않은 눈빛, 바로 벨보이 형제 중 형, 이름은 노엘인데요. 3번 트랙에서는 동생에게 마음을 들켜버리고 7번 트랙에서는 동심 가득 그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고백을 한다네요. 오, 귀여워. 저 마찬 또 뭐람? 아, 저기 저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저 부부 보이시죠? 4번 트랙의 주인, 호텔 직원들의 엄마 아빠이자 무시무시한 지배인의 핍박에 매일 밤 공포에 시달리는 주방장 청소부 부부래요. 2편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이야기 전개에 키를 쥐고 있다고 하네요. 가야보자. 그 밖에도 하드락 시티에서 도망쳐온 괴짜라커 투스캑 알렉스의 The Secret of Hardrock. 동물원 출신인데도 지가 정글에서 왔다며 뻥을 쳐대는 동생 벨보이의 정글까지. 과연 모두가 즐거울까요? 한 마리의 아웃사이더 원숭이가 있었네요. 보너스 트랙으로 밀려버린 호텔바의 암울한 피아니스트 엘리엇이 부르는 왕눈이 왈즈. 끝이 찜찜한 게 벌써부터 다음 편을 기다리게 하네요. 한 곡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 즐거울 거예요. 당신이 악마 같은 지배인 데이먼을 마주치지 않는다면 말이죠.